다음 스피치는 외교 정책 분야입니다. 성신여대 김용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 북한이 5월 4일, 9일 이스칸데르도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에 생각이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연히 말이죠. 미국 정비 시스템에 통합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7년 10월 달에 3불 합의를 해놓으니 이 NDA가 이걸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완전히 중국에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미연합상 후기에 정치작전 통제권이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엄연히 합의해서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침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승전승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불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잘 쌓여진 그 싸운 그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흐물려고 하는 그 시험은 우리가 바로 이건 완전히 말이죠. 우리 외교를 완전히 가품으로 먹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도다. 네 번째로 이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허장 승세의 외교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와 친구를 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같이 여러분 그 힘을 합쳐서 자기의 국가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미연합서를 흐물고 미래 한미연합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미래 한미연합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령관을 국력이 약한 대한민국이 사령관을 한다고요? 그 국력이 강한 미국이 부사령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공위성도 없고 아마도 있는데 전쟁 가면은 이 한국 사성장 사령관이 부산에간 미국 사령관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허장 승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딛고 있는 이 외교의 가판 이걸 더 이상 우리가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안고 있는 이 외교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모두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소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현실주의 노선을 갖다야 된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이 정립한 한국의 어떤 현실주의 전통,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또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를 행사하는 그런 어떤 외교 전통, 이런 것을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잇는 이 민족 공동으로서 우리가 강하게 살펴야 된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은 이 주변 국가들이 말이죠. 단순히 강경국이 아니다. 이 국가들은 패권적인 제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 정치를 볼 때 이 패권 질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왕도적인 패권 국가이고 이 중국이나 이 과거의 소련 같은 국가들은 이 궤도적인 패권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패권 지지사 하에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안보의 우산 속에서 정치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 중도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그러한 어떤 미국 한미동맹이라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의존적인 안보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되겠지? 미국이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번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더 나쁜 일이 없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착한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매그를 파손되고 경제를 완전히 여러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제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노예제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어떠한 정치 가족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무도 그 자기들이 노예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인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어내려오는 그 자유의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는 장소가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치는 안보정책 분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신은식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